추수감사절기 맞이해서 우리들의 영혼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캐나다의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3대 명절이 시작하는 주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초막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시작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주이시 동네 쪽에 사는 분들은 어제 저녁에 동네 동네마다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살지 않고 밖에서 천막 치고 사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초막절은 성경에 보면 Feast of the Tabernacle, Feast of the Tent,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성경에 번역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추수한 후에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가 아니라 우리 추석,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게 겹치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감사절기에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제3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자, 너무 중요한 말인데, 감사 그러면 그냥 영혼이 전율하면서 그래 정말 감사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 감사 그러면 건덕지가 있어야 하지, 이렇게 딱 이렇게 감사 그러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실, 똑같은 사건들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인데 이게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될까? 첫째, 감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감사는요 사실에 혹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시각이에요. 퍼스펙티브예요. 여기 물이 있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멋있기 때문에 반 있어요. 반 안 보이시겠지만, 근데 반 찬 물컵을 보고 반 차 있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반이 없어졌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각 차이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보이고 어떤 것이 주로 보이냐는 시각 차이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감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 똑같은 환경을 경험하지만 시각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그게 그냥 불평불만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스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요새는 별로 없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내셔널이라는 브랜드 있죠. 내셔널이란 그 일본 브랜드를 시작한 사람이고, 내셔널 브랜드를 그걸 붙인 그 기업이 570개가 있대요. 그 종류가 그 산하에 13만 명을 고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공해요.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성공한 분에게 어떤 직원이 말이죠, 언젠가 물었어요. 마스시다 회장님, 어떻게 회장님은 그렇게 대성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하늘이 내게 준 세 가지 은총 때문이래네. 첫 번째는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병약한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고, 세 번째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라네. 그 직원이, 아니 회장님, 보통 사람들은 그 세 가지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장님은 그게 하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성실함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내가 병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건강관리에 늘 힘을 써왔기 때문에 지금 90세가 되었는데도 겨울에 냉수마찰 하더라도 끄떡하지 않는 체력을 갖게 되었고, 나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교육이라곤 초등학교 5학년 중퇴가 단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스승으로 섬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은 지혜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일세요. 감사는요, 환경도 아니고 사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각이라고 그러는 시각. 마음의 태도예요. 삶을 보는 각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를 습관화하라. 습관화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범사에 감사해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표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영어의 thank 아니에요. 이 thank라는 단어와 라틴어에 보면 이 think, 생각한다는 단어는 어원이 같은 단어고 사실은 같은 단어였어요. 감사가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어원인데요. 감사는 환경이나 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깨닫는 데 있는 뭐 어떤 것을 깨닫느냐 있는 보통 우리는 많이 가져야 감사해. 돈이 많거나 뭐 인기가 많거나 뭐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래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도 전혀 감사가 없이 계속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면 많이 갖고 있지 않는데도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감사는 태도고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잘못 감사의 습관, 이 감사, 이 습관을 잘못 들인 사람은 평생 불평불만하다가 죽는 반면에 감사라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항상 감사의 보혜로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해 보기 위해서 제가 감사 지수 설문을 준비했어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라 캘리포니아 대학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예, 맥클러 박사랑 에본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인데요. 감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1,200명에게 설문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중요한 내용들을 발표한 아주 유명한 논문이고 책인데요. 원래는 44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44항 우리가 할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 44항이 뭐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감사도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되고 또 앙케이트 퀘스천에 따라서 뭐 점수 매기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두 박사님이 사용한 설문 가운데 그냥 10퀘스천, 10 질문만 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이렇게 뭐펜 있으신 분은 자기 점수를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셔도 좋겠고 없으신 분은 10개밖에 안 되니까 한번 암산으로 점수 계산하면 되겠고 둘다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은 뒤에 저 예배실 나가시면 이 설문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서 집에서 해보셔도 돼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감사지수인데요. Thanksgiving Quotient인데 1. 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러면 7점, 그렇다는 6점, 약간 그렇다 5점, 보통이다 4점, 약간 그렇지 않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무슨 말이냐면 난 나 혼자 네,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 거는 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1점. 이렇게 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고요. 좀 빨리 갑니다. 이제 2번. 나는 내가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것도 7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한번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스스로. 3번. 나는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나뭇잎 색깔이 바뀌는 걸 지켜보는 것을 늘 즐기고 있다. 항상 즐기고 있다. 매우 그렇다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4. 나는 친구와 가족에게 매우 감사하며 감사를 자주 표현한다. 역시 매우 그렇다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의 포커스는 표현입니다. 5. 나는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아주 많다. 6. 나는 종종 석양이 너무 아름답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7. 나는 종종 살아있는 것 자체가 큰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진심으로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해 해준 것들에 감사하고 있다. 9. 나는 내가 삶을 즐기기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조건이 매우 충분하다고 느낀다. 10.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쁜 일보다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고 믿는다. 이렇게 이거 끝나고 났더니 1부 예배 마치니까 두세네 분이 저는 70점이에요 막 그러시던데 저게 70점 만점이거든요. 70점이 정말 괜찮은 거예요. 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치죠. 아니면 굉장히 스스로 낙관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이던가. 네, 어떻게든 이 대충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스케일 따라서 제가 이제 리어저스트해서 한번 그 평가해 봤는데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넘겨 보실래요? 한번 합산하셨어요? 네. 60에서 70은 감사를 잘하며 잘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50, 45에서 60은 조금만 노력하면 많이 나아질 수 있는 사람. 30에서 45는 감사를 꼭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요. 30 미만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감사를 심각하게 연습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감사를 심각하게 연습해야 할 사람. 이분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사회학자들이. 왠지 아세요? 보세요. 여태까지 우리는 IQ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그죠? IQ 검사.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건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EQ가 더 중요하다. EQ. Emotional Quotient이 더 중요하다. 뭐 IQ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 삶에 있어서 또 그렇게 들었어요. 또 그 다음에 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DQ가 중요하다. DQ. Discipline Quotient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삶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근면성이 또 훈련된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의 학자께서 두 박사께서 왜 TQ를 들고 나온 줄 아세요? Thanksgiving. 그 이유는 사회학적으로 보니까 삶의 모든 행복은 TQ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 지수 자체가
그 사람의 행복지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 나는 굉장히 행복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행복한데, 그 행복한 그 지수와 감사지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만큼 한 사람이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TQ가 지금 뜨는 거예요.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행복 따로 있고 감사 따로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불행하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울감이 넘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그냥 습관처럼 내 삶에 있었고 나는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를 연습해야 된다.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요, 이 두 박사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감사가 부족한 그 사람들을 샘플을 가져다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에 노트에다가 말이죠 다섯 가지 감사한 걸 쓰게 했어요. 쓰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 달 시켰더니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의 행복지수를 계산해 보니까 왕창 올라갔다는 거예요. 세 달 했는데, 세 달. 제가 똑같은 그 권면을 우리 성도님에게 드리고 싶어요. 뭐 수치가 높이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수치가 이렇게 별로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감사를 연습하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수장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써보세요.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내가 뭐가 감사한지 막 찾아보는 거예요. 왜? 이 감사가 내 삶을 부유하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를 정말 이렇게 살맛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그래요. 뭐 클래식한 얘기입니다만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버스 타고 가시는데 장거리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데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자리가 난 거야. 지가 앉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excuse me 막 밀더니 어떤 아줌마가 탁 자리에 앉더래요. 그 목사님이 되게 자기가 보니까 나이도 젊은 아줌마 그러니까 기분 확 잡친 거죠. 갈 길 먼데. 그래서 기분이 확 상하고 가는데 갑자기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5장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근데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래요. 야, 이거 내 와이프 됐으면 이거 완전히 그냥 골대를 인생 살았는데 이게 와이프가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저거 걸렸다가는 나는 완전히 인생 쫑 쳤는데. 그게 갑자기 막 감사가 넘치더래. 하루 종일 감사하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쁠 뻔했는데 이 여자 때문에 갑자기 그냥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는 결국 시각이라니까요.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는 시각이에요. 왜? 연습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좀 아까 마스시다 그 회장 얘기했는데 보세요. 이분이 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요. 성공했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감사의 조건이 된 걸까요? 아니면 감사했기 때문에 성공한 건가요? 제 질문 이해하시죠? 감사했기 때문에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성공했기 때문에
뒤돌아보면서 비로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밝히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상호보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공하셨기 때문에 뒤돌아보면서 모든 게 다 감사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반대도 사실이에요. 감사해야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지 않는 그 영혼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내가 불평뿐만 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요. 나한테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살아갈 맛이 나고 에너지가 생길 뿐더러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는 에너지예요. 저는 저희 첫째 애가 중학교 시절에 저에게 나눠준 그 체험담을 잊지 못해요. 이거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와서, 아빠 나는 학교 앞에 피자 가게에서 어떻게 피자 슬라이스를 큰 거를 그 받아서 똑같은 돈으로 먹는 방법을 알았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인사 잘하는 거래. 인사 들어가면서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한국 사람이거든요. 인사만 90도로 하면 이 아저씨가 제일 큰 슬라이스 주고 어떨 때는 그냥 공짜로 모신대요.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삶이 열려요. 내 삶에 감사가 넘치면 삶이 그냥 윤택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사건인데 하루 종일 이 아줌마 때문에 기분 나빠하면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도 안 생기고 그 영향력으로 내 주변의 사람까지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하셔야 돼요. 그 습관화 때문에 주님은 이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감사해라,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거 주신 거 감사해라, 저거 주신 거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꼭 표현하라고 얘기하세요. 표현해라. 마음에 느끼는 거로 머물면 안 돼요. 표현해라, 표현해라. 저는 뉴스 보면서 참 늘 많이 이렇게 감사를 느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번 주만 해도 캘리포니아인가요? 라스베가스에 네바다군요. 네바다주에 라스베가스에 그 총기 사건 때문에 59명 죽고 470명이 부상당하는 그 사건 보면서 감사했어요. 일단 물론 우리 캐나다도 또 토론토도 총기 사고가 종종 일어나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게 참 감사해요. 이런 데 산다는 게. 얼마 허리케인 흙고 갔죠? 지금 네이트 허리케인 또 미국 골프 코스트에 지금 치고 있다고 이번 주말 또 났죠. 그런 거 보면서도 감사해요. 우리 토론토는 허리케인도 없잖아요. 또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여름만 해도 얼마나 지진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피해들을 뭐 죽은 사람, 부상한 사람, 뭐 건물 망가지고 많이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이 토론토는 또 지진도 안 나요.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또 먹을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해요. 어떻게 얻어졌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 얘기한 거 런치언밋이죠. 런치언밋, 그 런치언밋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캔에 있는 햄, 예, 그 미군 부대 쪽에서 유출된 걸 이렇게 가져오시면 그게 정말 삶의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삶의 기쁨이. 그거 한 숟갈 더 떠먹으려고 그냥 형제들이랑 그냥 투쟁하고. 근데 런치 그 햄 없어서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쌀밥 못 먹어서 지금 고생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이 캐나다 밖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아직. 그래서 뉴스에서 정말 뭐 온 지구촌에서 있는 그 사건 사고가 나올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한 일면 한쪽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이런 곳에 설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요? 내 감사가 지금 저 화면에서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기 때문에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여기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아픔이기 때문에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여기서 이렇게 편안한 데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에 앞서서, 아니 감사와 함께 미안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명령하면서 꼭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지금 아픔 속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사랑의 나눔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함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꼭 말씀하세요.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온전히 감사하되 나그네와 고아와 객들과 함께 감사해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며 사세요. 지금 멀리 지진, 뭐 화산, 태풍적 안 가더라도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 사랑을 표출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사랑,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감사.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라? 습관화하자, 습관화하자. 네, 오늘 말씀 배치겠는데요. 습관화하기 위해서 좀 고개 숙이고 그래도 지금 이 순간부터 좀 우리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한 눈 감아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좀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고 가실래요?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좀 생각해 보시고 최소한도 10개 이상 좀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표현하지 말고 오늘 혹시 식구들의 일로 인해서 감사하셨으면 그 식구들에게도 꼭 나눠주세요. 그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그런 감사의 나눔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묵상 가운데 곰곰이 생각하시고 연습하시고 매일매일 감사를 주의 명령으로 깊이 생각하고 연습하시며 사셔서 우리 삶이 정말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